이게 프로파일을 잡을 때 또 옛날 버전 에러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다시 그려야 되고 엄청나게 번거로운 게 좀 흠이긴 했죠. 네,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제 6번 편심구동장치의 2번 부품인 편심축을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문제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심축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치수를 뽑으실 때 앞에 이제 나사축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까지 거리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치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치수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편심축 지름치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값을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규격지수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 바로 요쪽에 베어링이랑 이제 오일실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자, 우선 이 예제에 들어간 베어링은 6204 베어링이 들어갔습니다. 공단 KS규격집 23번 비프홈 볼 베어링 6204 치수를 보시면 안쪽 지름 치수인 D값이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치수는 100명 그림은 100명 전부 다 2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축을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두 점 직사각 누르신 다음에요, 사각형을 축 모양대로 총 7개를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중심선 전부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형식에서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전체 치수 뽑습니다. 당연히 전체 치수부터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줘야지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요. 전체 치수는 자로 측정을 했을 때 150mm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치수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뽑아주시면 됩니다. 치수를 다 뽑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치수 값을 전부 다 넣어줍니다. A 치수는 여러분 16mm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치수는 20mm입니다. 그 다음 치수는 35mm, 그 다음 이 치수는 20mm네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편심축 치수 이런 식으로 20mm 넣어줍니다. 요 치수 동일하게 이렇게 20mm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 끝에 치수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전체 치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치수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지름값 넣어줍니다. 맨 앞에 지름값은 10mm입니다. 그 다음 지름값은 15mm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 지름값, 여기는 베어링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치수가 무조건 이건 20mm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축지름은 23mm, 그 다음에 편심축의 축지름은 이제 29mm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축지름은 20mm가 됩니다. 여기 축지름을 안 넣는 이유는 제가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이 선이랑 평행구축 조건이 되게 그렸기 때문에 같이 바뀌기 때문에 치수를 안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사각형 하는 게 그려줍니다. 여기는 당연히 여러분 키용 규격이 들어가겠죠. 문제도면에서 저축 지름을 자로 측정했을지 지름이 15mm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단 KS규격집 21번 평행 키용 치수를 보시면 적용하는 축 지름이 12초가 17 이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의 폭인 B1 값은 5mm가 되고요, 축에 들어가는 키움의 깊이 값인 T1 값은 3mm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치수를 뽑아줍니다. 이제 요 거리랑 그 다음에 키움 깊이 값이랑 이제 키움 폭값,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값 이제 3mm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14mm입니다. 그 다음 이 깊이 값은 당연히 규격 지수인 몇 mm? 3mm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편심축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 나사의 틈새 가공을 안 해줘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와셔가 들어가죠. 와셔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 끝에 이제 나사의 틈새 이제 가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축 모양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 끝에 와셔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사의 틈새 가공을 안 해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문제도면에서 와셔의 구분 방법은 대각선으로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부품은 이제 여러분 와셔가 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이렇게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여기다 이제 나사의 틈새 가공을 해버렸다. 그래도 채점에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예제에서는 여기 나사의 틈새 가공을 안하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회전단 쪽 긴 R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축 선택하시고 중심축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그 다음 키용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간 했던 거 있죠, 모형 트리에서 이 회전을 누릅니다. 스케치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공유 누릅니다. 그 다음 와이어 프레임 변경하시고 여기 보시면 키용 보이시죠? 이제 돌출 단축 긴 1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키움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방향은 양쪽입니다. 그 다음에 키움 규격이 이 폭이 5mm였죠 5mm 입력해 주신 다음 밑에 차지법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쪽 키움 모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목깎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모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름 값은 얼마냐, 키움 폭이 5mm이기 때문에 5 나누기 2 6.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키용 구멍이 아주 예쁘게 가공이 잘 되죠. 스케치 공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용을 다 하셨으면 다시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가시성을 이런 식으로 꺼주셔야지 더 이상 스케치가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선택합니다. 면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스레드 값은 제가 굳이 변경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근데 밑에 보시면 깊이가 있죠. 전체 깊이 전부 다 스레드 가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 끝까지 스레드 가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분 나사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레드 깊이는 불안전 나사부를 제외한 이제 14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이제 여기까지만 스레드 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못따기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거리는 1mm 조립용 못따기를 해줍니다. 요 맨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축 맨 끝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일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축 끝에는 오일시 부착관계 규격 지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일시 부착관계에 대한 KS 규격 설명 전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했죠.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오일실 KS 규격 적용법 강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축구 모서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못따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 및 각도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거리값은 얼마라고 했죠? 2mm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 끝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이제 필렛 값을 넣어야 된다고 했죠. 요 끝에 모서리 선택해주신 다음에 이제 못깎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 다음 필렛 값은 4mm라고 했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오일시 부착관계 모델링이 완벽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면 보시면 여러분 이 축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베어링이 맞닿죠. 그렇기 때문에 저 베어링이 맞닿는 곳에 여러분 라운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 끝에 쪽 모서리 선택해주신 다음에 이제 못깎기 누릅니다. 베어링이 들어가는 곳은 이제 반지름 얼마 넣는다? 0.3mm 넣는다고 했죠. 요쪽이랑 요 반대쪽이죠. 요쪽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양쪽에 라운드 값이 이제 0.3이 들어갔을 겁니다. 축 끝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탭 나사 구멍 가공이 되어 있죠. 이 탭 나사의 크기는 이제 자로 측정했을 때 4mm가 나오네요. 그리고 완전 나사부의 길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10mm가 나오네요. 저 탭 나사의 깊이가 10 이하면 불완전 나사부 깊이를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10 이상이면 플러스 3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부 나사부 깊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3mm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쭉 뒷면에 스케치 하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구멍 단축 긴 H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심점 찍어주시고요. 이제 구멍의 유형은 택 구멍입니다. 그 다음 시트는 없음이고요. 유형은 클릭하신 다음에 ISO 매트릭 파일 선택합니다. 크기는 4mm짜리 선택해 주시고요. 종료 지점은 전체 간통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값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완전 나사부 깊이가 그러면 10mm였죠. 그렇기 때문에 총 길이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3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13m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택 구멍 가공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편심축이 완성이 됐는데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심축은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축 중심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동을 했을 때 축 중심이 다르니까 이 편심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동이 되겠죠, 편심축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예전 인벤터 2014 버전으로 이 편심축을 모델링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스케치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선 한 개 더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편심축 지름을 뽑아요. 당연히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심축을 뽑으면 당연히 더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축을 회전으로 모델링할 때 이 편심축만 따라 빼고 나머지 돌린 다음에 다시 스케치 공유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위에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중심축은 이제 저희가 그린 요선이 있죠. 이 3 위에 올라간 이 중심축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편심축을 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도 되지만 하지만 인벤터 2014 이상 버전은 전혀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되면 여러분 이 축 지름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시고요. 그대로 같은 축에서 그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요 위에 보시면 직접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접 편집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요, 이 편심축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오죠. 그럼 저희가 갈 방향은 시험 있는 곳 위쪽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당깁니다. 그 다음 이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편심축의 거리값이 3mm였죠. 그렇기 때문에 3mm 입력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플러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X를 눌러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개도 어렵게 모델링 하실 필요 없이 바로 편심축이 이렇게 1초 만에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면대에서 봤다. 아까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같은 선상이 있죠.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제가 우측면대에서 봤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제 편심축의 모델링 등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프로그램은 뭐다? 부가는 명가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 계속 추가되는 신버전이 최고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예제 6번 편심구동장치의 2번 부품인 편심축을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우선 편심구동장치는 여러분 시험에서 꽤 자주 출제가 되는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동력 전달장치랑 동일하나 다른 게 뭐가 있다면 바로 이축 편심축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 편심축을 어렵게 모델링할 필요도 없이 원래 쭉 그대로 모델링 하시고 인벤터의 직접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 편심축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기능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